자, 그다음에 이제 정책론에 보시면 부동산 문제가 나오는데요. 이 부동산 문제 쪽은 지난번에 입문할 때도 설명해 드렸지만 여기는 시험상에서 인용이 잘 안 돼요. 이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어떻게 들어간 거냐면요. 부동산 문제가 이제 토지 문제하고 주택 문제가 있으니까 그거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수단으로 토지 정책과 주택 정책이 있다. 이렇게 이제 매칭을 했기 때문에 이 단원이 들어와 있는데 근래는 이 정책론 쪽에서 출제하는 기조가 바뀐 거예요. 밖에서 경제 논리에 따라서 정부가 왜 시장에 개입을 해야 되는지에 되는지 여기서부터 이제 출발하기 때문에 단원에 있으니까 이제 간단하게 아, 부동산 문제라는 거는 부동산과 인간과의 관계 악화에서 발생하는 각종 문제를 얘기를 하게 돼요. 이건 어떻게 보면 필연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게요. 산업 구조가 이제 변화가 일어나죠. 그럼 옛날에는 우리나라가 농업 활동을 중심으로 했던 농업 국가였어요. 그죠? 근데 이게 공업화가 진행이 되면서 산업화가 이제 추진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1차 산업이 쇠퇴하고 2차, 3차 산업이 중심이 되는 산업 구조로 이제 바뀌어가게 됐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기술의 발달과 더불어서 농촌에서는 예를 들어서 기계를 통해 가지고 이게 이제 영농이 가능하기 때문에 인력이 많이 남아 돌아온 거고요. 도시 지역에서는 이제 산업화 또는 도시화가 이루어지면서 일자리가 많이 양상이 됐었고 또 고용을 많이 이제 필요로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도시로 이제 몰려들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은 좁은 공간 안에 사람들은 많이 모여 사는데 그러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집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집만 지었다고 해가지고 그게 주거의 기능을 다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집이 있으면 그 다음에 상하수도라든가 전기라든가 이런 시설들이 다 뒤따라 들어와야 돼요. 그리고 교육시설 이런 거 다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그러면 예전에 기록을 보게 되면요. 1970년 있죠. 1970년은 서울시에 매일 3천 가구씩 들어왔대요. 그러니까 전쟁이었겠죠. 매일 3천 가구씩 지방에서 서울로 유입이 되면은 그 사람들이 살 뭐가 필요하겠어요? 집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건 난리가 나기 시작. 그래서 그 당시에 서울시는 전쟁이었다는 거죠. 매일매일이. 그러니까 그때 보면은 집이 없잖아요. 그 이 사람들이 어디에 살았겠어요? 산 중턱 이런 데다가 움막 짓고 뭐 이러면서 소위 안 되려 이렇게 나중에 달동네로 진화가 되고 막 이렇게 가는 거죠. 이게.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서울 근교에 가게 되면 어느 위성도시 하나 있는데 거기는 그 도시 안에 목욕탕이 여기 하나 있었대요. 그러면 얼른 바글바글 난리가 아니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죠? 목욕탕 하는 분은 물론 돈은 많이 벌었겠으나 거기 있는 사람들 그러면 뭐가 문제냐면 위생상태. 그렇잖아요. 아주 뭐 그러면 거기 그 상하수도 이런 시설이 안 갖춰져 있으면 비만 오면 어떻게 됐겠어요. 뭐 그냥 악취에 뭐 난리가 아니었던 얘기죠. 네. 그럼 결국은 우리가 이렇게 주어진 토지라는 자원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면은 각종 문제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근데 이런 문제라는 것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악화 성향이라고 돼 있죠. 부동산 문제는 한번 발생을 하면요 시간이 경과한다고 자연스럽게 해소가 되는 게 아니라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악화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부동산 가격이 한번 상승하기 시작하죠. 이걸 방치하면 어떻게 돼요? 시간이 갈수록 낮아지는 게 아니라 계속 어떻게 해야 돼요? 확대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이런 규모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 상태가 되면은요, 다시 원래 상태로 되돌린다는 게 쉽다, 어렵다? 그게 참 어려운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서울의 이 재건축 대상이 되는 84평방미터 아파트가 8억에서 출발해서 이게 16억까지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 그러면 이걸 이 가격에 거래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가격 기준으로 세금도 냈을 거 아니에요. 융자도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이 수준으로 떨어진다는 거는 현실적으로 참 힘들죠. 그러면 이거 현재 취득한 분은 데미지 굉장히 크죠. 저게 이거 사기 위해서 융자 받았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한 5억 원 융자를 받았고 또 한 3억 정도는 전세를 끼고 있고 뭐 이렇게 해서 들어간 건데 그러면 집값 떨어지면은 날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부동산 문제라는 거는 지속성이라고 돼 있죠. 네. 이게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에요.
10년 전에 부동산 관련 기사를 봐도 주택 가격 상승이 그 당시에 사회 문제였을 거라고요. 그죠? 근데 지금도 그게 문제고 앞으로 10년 후에도 그런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말란 법이 없죠. 그러니까 해결 수단이 어떻게 돼요? 다양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서부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종합 정책이라는 명칭을 달고 들어오는 거예요. 망라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번에 정부가 규제하는 게 단순히 거래만 규제하는 게 아니죠. 네, 거기에 관해서 대출 관련한 것도 다 규제를 해버리죠. 그렇지 않게 해서 거기에다가 세금에 대한 부담도 어떻게 돼요? 높이는 거죠. 이게 종합적인 대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부동산 문제의 내용을 보면요. 토지 문제가 나와 있죠. 예. 그러면 대표적인 게 토지 문제 얘기하는데요. 아, 토지 문제의 가장 근본적인 부분은 이게 부족하다는 얘기죠. 토지가. 자, 그런데 이 토지가 부족하다라는 것은요. 우리는 땅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돈 있으면 살 수 있는 게 땅이잖아요. 근데 정부의 입장에서 보면은 국토 면적은 참 제한돼 있죠. 그렇지 않아요? 거기에다가 도시 지역에서는 우리가 도시용 토지로 쓸 수 있는 택지 있죠. 택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거죠. 그러면 걔가 부족하게 되면은 뭐가 상승하겠어요? 예, 네, 땅값이 상승하면은 요거는 또 뭐를 유도하냐면 이걸 유도해요. 투기를. 그러면 땅값 상승은 투기를 유도하고요. 투기는 다시 지가를 밀어 올리는 예, 이런 악순환이 되풀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땅값이 상승한다고 그랬을 때요. 땅값 상승으로의 문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사회, 경제, 행정적인 측면에서 국가 전반에 미치는 악영향이 무지장히 크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가 나오고요. 거기에다가 토지 이용에 대한 비효율적인 문제가 나오죠. 그 얘기는 뭐냐면 가지고 있는 땅을 굳이 개발할 필요가 없어요. 가지고만 있으면 어떻게 돼요? 땅값 상승에 따른 차익을 기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고 거기에다가 여러분들이 2019년에만 토지 보상비로 풀리는 돈이 또 천문학적인 돈이 풀린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땅을 선호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1970년대에서부터 개발이 급속도로 이루어지면서 토지 보상 있죠. 땅을 갖고 있으면 그 보상에 대한 규모가 참 크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인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무엇보다도 뭐가 필요하다고 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소위 얘기한 대로 조금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땅이 없는 사람들이 없죠. 다 재산증식의 수단으로. 그거는 어디에서 나타나냐면요. 왜 고위공무원들 인사청문회 하게 되면 재산 내역이 등장하잖아요. 그 안에 땅 없는 사람들이 없고 위장전입 한두 번 안 해본 사람들이 없고 뭐 기본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토지 소유가 또 뭐가 돼 있다는 거예요. 편중이 돼 있다는 얘기죠. 우리나라 전체 사유지 있죠. 예, 사유주의 한 60% 수준이 상위 1%가 소유하고 있는데요. 그 60%의 중에서 거의 한 90%에 육박하는 게 우리가 원오브원이라고 그러죠. 1% 중에 1%가 소유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땅 부자가 문장이 많다는 얘기죠. 천문학적인 재산을 갖고 있는.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뭐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이런 거는 더 오래 얘기해봐야 마음만 아프죠. 뭐. 그죠. 예, 그러니까. 그러면 주택 문제라는 게 있죠. 주택 문제라는 거는요. 크게 나누면은 양적인 문제가 있고 무슨 문제가 있다. 예. 양적인 문제가 먼저 대두가 돼요. 저게 이제 뭐냐면 일가구 1주택 문제예요. 그러면 이제 개발 도상 국가라든가 신흥 국가에서는 일단 주택에 대한 공급을 양적으로 늘리는 데 초점을 둬요. 그래서 국민 한 가구당 한 채씩 돌아갈 수 있도록. 그 우리나라도 1가구 1주택의 원리에 입각해서 주택 공급을 꾸준히 늘려왔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소유관계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주택의 보급률만 놓고 보게 되면 100%가 넘어섰어요. 그런데 문제는 한 가구당 한 채씩 소유하는 게 아니죠. 한 가구가 여러 채를 소유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그로 인해서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면 양적인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되면요.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게 무슨 문제겠어요? 질적인 문제. 일본에서는 이미 이걸 겪은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예전에 비해서 소득은 많이 증가했어요. 근데 소득이 늘어났다고 해서 그와 동등하게 주택 서비스도 같은 수준을 얻을 수 있냐면 그건 아니란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는 1980년대 뭐 이때만 하더라도요.
대졸 신입사원들의 연봉이 한 500에서 중소기업에서 한 700, 뭐 이 정도 선이라고 가정하게 되면 이때는 이거 가지고 몇 년 열심히 저축을 하고 융자 좀 끼면 뭐 살 수 있었어요. 집 살 수 있었어요. 근데 불과 한 몇 년 사이에, 3, 40년 사이에 연봉은 예전보다 훨씬 더 어떻게 돼요? 높아졌어요. 그런데 이거 모아갖고는 뭐를 못 산다는 거예요. 집을 못 사죠. 그래서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그런 거죠. 결혼을 하면 딱 두 가지죠. 내 집 마련하고 자녀 교육이 있죠. 이 두 가지에 치이다 보면은 끝나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정년 퇴직을 하면은 남는 게 뭐 하나밖에 없어요? 네. 그나마 집도 온전한 상태로 있으면 관계가 없는데 일부 융자 껴 있고 그러면은 참 그것도 난감한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요즘은 어쨌든 간에 집은 가지고 있어야 되는 이제 문제가 연금은 받아야 되니까 주택연금 받아야 되고 이러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예요. 뭐 나아지겠죠. 이렇게 해서 이 상태로 계속 갈 수는 없을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뭔가 조정은 필요하다는 얘기죠. 저게 그래가지고 자꾸 요즘 이제 추세가 뭐냐면 정부가 이런저런 이제 그 정책을 강화시켜 나가니까 일가구 다주택자들의 부담이 커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집을 조금 조금씩 어떻게 해야 돼요? 내놓을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오죠. 그러면 집값이 조금 조금씩 어떻게 해야 돼요? 떨어지게 되면 그러면 이제 젊은 세대들도 열심히 일하면은 뭘 하나 살 수 있다. 집 하나 살 수 있다. 뭐 이런 수준으로 좀 회귀가 되면 그렇죠? 그럼 낮을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이고요. 182쪽에 있는 정책의 개념, 과정 뭐 요거는 참고하셔도 되겠고요. 옆에 183쪽에 가면 정부의 시장 개입의 필요성이라고 돼 있죠. 예, 거기는 이제 별표하고 요 단원에서 몇 가지는 우리가 정리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정부가 이제 시장에 개입을 하는 이유는 이제 뭐냐면요. 거기 보시면 자본주의 경제 체계에서는요. 자원 배분을 시장에 맡기고 있는데 시장이라는 게 이게 만능이 아니어서 자원이라는 게 항상 효율적으로 배분되는 경우가 아니고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배분되는 경우가 있겠죠.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시장의 실패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요 시장의 실패라는 건 결국 시장 기구를 통해서는 문제 해결이 어렵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가 개입을 하겠어요? 정부가 개입을 할 수밖에 없더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할 때는요. 일정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기능이에요. 기능. 그래서 첫 번째 단원이 정책의 의미 기능이라고 해놨죠. 네, 그러니까 정부는 일정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들어와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정치적 기능이라는 게 있고요. 경제적 기능. 근데 여러분 교재에는 뭐라고 해놨냐면 시장 실패 수정 해놓고 가로 열고 경제적 기능이라 해놨고요. 사회적 목표 달성 해놓고 정책적 기능, 정치적 기능 이렇게 해놨죠. 그러니까 정치적 기능이라는 건요. 이거를 달성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사회적인 목표 있죠. 네. 사회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들어오는데 이 사회적인 목표라는 거는요. 형평성이나 효율성일 수도 있고요. 복지성이라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자유성, 민주성 다양해요. 또는 선거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도 들어온다. 이런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사회적인 목표를 우리가 달성하기 위해서 정부가 시장기구를 통해서는 달성하기 어려운 소득재분배라든가 또는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환경이 있죠. 이거를 개선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죠? 자, 저소득층들이 필요하는 주택 규모는 시장 기구를 통해서는 공급이 잘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정부는 매년 일정한 양만큼은요. 시장에 신규 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을 해 줘야 돼요. 신규 주택이 지속적으로 공급이 되면은 뭐가 진행이 될 수 있냐면 여가라는 게 진행이 될 수 있어요. 예, 우리가 아마 다음 주 정도에 아마 배우시게 될 거예요. 여가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주택이 순환하게 돼 있어요. 순환을.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경제적 기능이라는 것은요. 이거를 수정하기 위해서 들어와요. 뭐를?
시장이 실패라는 거를. 그러면 원래 이 시장 기구는요, 가격을, 시장 가격을 매개로 자원 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요. 그러면 남거나 모자라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시장이 실패가 발생했다는 얘기는 균형 상태에 이르지 못하고 과소 생산이나 과대 생산의 문제가 유발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시장의 실패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밑에 가면 시장 실패라고 돼 있죠. 그래서 시장 실패라는 것은 자원 배분 기능을 담당한 시장 기구가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달성하지 못하는 현상을 말한다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렇죠? 원래 완전 경쟁 시장이라는 곳에서는요, 시장 기구를 통해서 자원 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죠. 원래 이런 식으로 무슨 상태였다가 균형 상태였어요. 그래서 균형 가격 하에서는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하잖아요. 근데 단기적으로 가격이 이렇게 상승하게 되면 공급자 경쟁에 의해서 초과 공급이 발생하니까 다시 균형으로 회귀하고요. 그 다음에 가격이 이렇게 하락하게 되면 초과 수요 현상이 나오면서 수요자 경쟁에 의해서 다시 무슨 상태? 균형 상태를 항상 유지하는데 시장이 실패가 발생한다는 얘기는 가격이 움직였을 때 공급이나 수요량이 조정이 쉽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계속 초과 공급이나 초과 수요 상태가 계속 유지될 수 있어요, 없어요? 네, 그러면 균형으로 회복이 안 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시장의 실패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면 시장 실패의 원인이라고 있어요. 그죠? 예, 원인 중에 보면은 외부 효과라고 나와 있죠. 예, 일단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게 이 시장 실패의 원인이 있어요. 시장 실패 원인이 있는데 원인 중에 보면은 일단 외부 효과 있죠. 그 다음에 공공재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면 그 불완전 경쟁에 따른 독점 등의 문제가 나타날 수 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규모의 경제에 따른 비용 체감 산업 문제라는 것들이 나올 수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정보의 비대칭성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크게 나누면 종류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외부 효과라는 게 있고요. 뒤로 넘어가셔서 187페이지 가시면 상단에 공공재라고 있죠. 그 밑에 가면 불완전 시장이라고 있죠. 그 다음에 4번에 보면 비대칭 정보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뭐 이런 것들이 나열이 되어 있는데, 자, 여기는 우리가 이제 정리하는 기준이 뭐냐면요. 얘네는 제목만 알면 돼요. 얘는 제목 이상은 안 나와요. 근데 안에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단독적인 문제로 나오는 건 얘네 둘이에요. 근데 외부 효과하고 공공재가 있으면요. 경제학의 논리에서는 시장 실패 원인에서 얘가 제일 중요해요. 공공재가. 근데 부동산학에서는 얘가 제일 많이 나와요. 외부 효과가. 그러니까 지금까지 29회까지 시험 보는 동안에 얘는 두 번밖에 안 나온 거예요. 단독적인 문제가. 얘는 단독적인 문제가 일곱, 여덟 번 나온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내용에 대해서. 아, 그러면 시험 관계상 여기 있는 외부 효과하고 공공재 개념은 다음 시간에 우리가 설명해 드리고 이쪽을 먼저 간략하게 정리를 하는 걸로 하죠. 자, 거기 보시면 187페이지에 중간에 동그라미 3번에 보면 불완전 시장이라고 있죠. 자, 여기서 보면은 주로 이제 무슨 시장을 얘기하냐면 독점 시장 있죠. 예. 독점 시장은 생산자가 하나죠. 예. 그러면 이 사람이 시장 지배력을 갖고 있고 가격에 대한 결정권이 있잖아요. 그런데 혼자 있기 때문에 이윤을 독식을 할 수 있다. 그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그 이윤을 많이 얻기 위해서 시장에서 필요한 양보다 과소 생산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시장 가격이 어떻게 돼요? 올라가겠죠. 그래서 독점인 상태의 기업은 많은 이윤을 가져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윤을 많이 가져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이윤을 얻기 위해서 시장에서 필요한 양보다 적은 양이 생산이 된다는 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자원 배분의 효율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는 무슨 생산의 문제가 발생해서
과소 생산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시장의 실패가 유발이 되더라. 그래서 여기 불완전 경쟁 시장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죠. 불완전 경쟁에서는 두 번째 줄에 이렇게 있잖아요. 자기의 독점적 이윤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생산량을 감소시키면서 가격을 완전 경쟁 시장의 경우보다 높게 설정한다는 얘기죠. 즉 이러한 시장에서는 재화가 적정량보다 적게 생산되는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저기 그림으로 놓고 보면요. 이게 완전 경쟁 그 시장이라는 곳에서는요. 예를 들어서 이게 한계 비용이고요. 이게 평균 비용이라고 해서 이 가격선에서 최적 생산이 이루어져요. 그런데 이 독점인 시장에서는요. 아, 요 부분에 가격이 요렇게 올라가면서요. 얘네는 여기서 이제 이게 결정이 돼요. 이렇게. 그래서 평균 비용과 한계 비용. 그러면 뭐가 줄어드는 거예요? 생산량이 줄어들면서 뭐는 높아지는 거예요? 가격이 높아지잖아요. 그러면 국민들의 삶의 질이 떨어지죠. 벌어들인 소득은 그대로인데 생산물 가격이 올라갔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얘네들은 가격 상승에 따른 이윤은 가지고 가기 위해서 필요한 양보다 적은 양이 생산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얘기예요. 참고하시면 돼요. 그림은 뭐 나오진 않으니까. 그런 내용이에요. 여기 써 있는 내용이.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요. 그 밑에 보면은 정보의 비대칭성이라고 돼 있죠. 이게 정보가 부족해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러면 자원 배분이 왜곡될 수가 쉬워요. 이번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자동차 쪽에 레몬법을 우리가 개정한 거 도입하는 거 알고 계시죠? 우리가 우리나라에서는 중고 자동차를 거래할 때 보게 되면 성능이 안 좋은 차가 성능이 좋은 차로 포장이 돼서 거래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잖아요. 근데 왜 그러냐면 자동차를 팔려고 내놓은 사람하고 사려는 사람 간에는 정보의 불균형이 있다고요. 팔려는 사람은 내 차가 어떤 상태라는 걸 분명히 알죠. 근데 사려는 사람은 그걸 잘 모른다고요. 그렇잖아요. 거기에 따라 뭐가 부족해서? 정보가 부족한 거죠. 그러면 시세보다 훨씬 싸거나 비싸게 거래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일어나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도 똑같은 거예요.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정부가 1년에 한 번씩 부동산 가격을 공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거래할 때 하나의 기준으로 삼아라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은 시장에서 필요한 양보다 적은 양밖에는 거래가 안 된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그게 정보의 비대칭성에 대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규모의 경제에 따른 비용 체감 산업이 있죠. 이거는 뭐냐면요. 장기적으로 규모의 경제라는 것은 장기적으로 생산량을 늘리면 늘릴수록 평균 비용이 감소하는 것을 얘기를 해요. 우리 교재에는 그냥 그 거기 어디에 나와 있냐면 187페이지 있죠. 거기 중간에 가면 불완전 시장이라고 돼 있죠. 예, 거기 보면 니은의 규모의 경제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자연 독점을 발생시키므로 시장 실패하고 관련이 돼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그 밑에 그 가면은 주석 달려 있잖아요. 그래서 가면은 규모의 경제란 기업의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평균 비용이 감소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렇게 돼 있죠. 이러한 경우 규모를 키울수록 기업의 평균 비용이 감소하니까 하나의 기업이 시장 수요를 모두 충족하는 수준까지 규모가 커져서 결국 뭐가 발생하냐면 독점이 발생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규모의 경제라는 게 이게 평균 비용이 감소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평균 비용이라는 것은요. 제품을 생산할 때 들어가는 총 생산비 있죠. 이거를 총 생산량으로 나눠서 구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럴 때 만약에 제품 하나를 생산할 때 생산비가 만 원이 들어가요. 얘를 한 개 생산하면 제품 하나 생산할 때 들어가는 평균적인 생산비가 만 원이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근데 얘가 만 원인데 10개를 생산하면 얼마로? 1,000원으로 떨어지죠. 100개 생산하면 100원으로 떨어지죠. 그러니까 뭐를 늘리면 늘릴수록 생산량을 늘리면 늘릴수록 장기적으로 무슨 비용이 평균 비용이 줄어드는 현상을 낳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장 지배력이 커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규모의 경제를 구축한 기업에서는. 예전에 우리나라 그 치약 시장을 보게 되면 L로 시작되는 치약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었어요. 독점이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얘네는 이미 대량 생산 체계를 구축을 해서 이 생산 가동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얘네가 원래 치약 하나를 갖다가 1,000원에 팔고 있었어요.
그죠? 그런데 신규 기업이 진출을 하려고 그래요. 그럼 얘네는 시장 가격이 1,000원이니까 한 990원 정도를 책정해서 들어오려고 그럴 때, 그러면 얘네는 갑자기 생산량을 어떻게 해야 돼요? 확 늘리는 거죠. 그러면 이 생산 가격이 어떻게 돼요? 확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격을 100원 돈수로 떨어뜨리면은 얘네는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자연스럽게 얘네가 무슨 지위를? 독점적인 지위를 계속 유지하는 거예요. 이게. 이거는 이제 기반시설에도 똑같이 적용이 돼요. 우리나라 현재 그 철도 사업 있죠? 네, 철도 사업 보면은 이제 철도청이나 이런 데서 이제 그 철도 공사나 이런 데서 이제 관련하고 있는데 거의 독점이죠. 다른 민간 기업이 들어오기가 참 힘들죠. 힘든 이유가 뭐겠어요? 철도를 깔고 이거 하는데 들어가는 막대한 비용에 대한 것을 지금 투자하기가 어렵죠. 그렇잖아요. 새로도 얘네는 이미 깔려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가 발생해서 시장이 실패라는 게 유발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얘네는 시험상에서 뭐가 나오냐면 다음 중에서 시장 실패 원인에 해당하지 않는 게 뭐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나올 때 틀리게 줄 때는 뭐 이런 것도 있죠. 완전 경쟁 뭐 이런 거. 이렇게 바꿔서 줘서 틀리게 제목만 갖고. 근데 이제 얘네들은 단독적으로 물어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를 정리할 수 있으시면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184페이지에 가면 외부효과 나와 있죠. 네, 외부효과 보면은 18회, 19회, 22회, 24회, 26회, 28회 이렇게 나오잖아요. 꾸준히 등장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여기는 우리가 그래서 별표에서 정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뒷페이지 넘어가서 187페이지에 가면은 상단에 공공재라고 돼 있죠. 여기는 19하고 22에 딱 두 번만 나온 거예요. 근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요, 뭐를 조금 신경을 써야 되냐면, 공공재가 만약에 다시 나오면, 이 공공재라는 것도, 중앙공공재라는 게 있고요, 국가공공재라는 게 있고, 지방공공재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 관한 용어가 한번 인용될 소지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부연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래서 다음 주에 오시면은 우리가 시장 실패 원인에서 외부 효과 해서 다음 주에는 이 정책론이 끝나면서요 투자론은 아마 초입까지 들어가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자료 드린 거 가지고 자꾸 뭐 해야 돼요. 복습 좀 하시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자, 한 주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